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1834년 멕시코 서쪽의 한 산 중턱에 위치한 평범한 집안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져 오는 지난 10달 동안을 힘겹게 기다렸고요. 곧 엄마가 된다는 기쁨에 이 자궁 밑에서 저려오는 끔찍한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있었죠. 그렇게 산모가 수시간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받아든 산파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 버렸고요. 아이를 마침내 본 엄마는 참다 참다 비명을 지릅니다. 뱃속에서 세상에 갓 나온 이 아이의 모습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꼿꼿한 까만 털로 덮여 있었고요. 얼굴의 모양도 귀와 코가 어딘지 모르게 비대해 보였고요. 기형아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의 엄마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 딸이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녀는 과도한 털이 자라는 다모증과 턱이 지나치게 튀어나오는 잇몸 증식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줄리아 파스트라나. 그녀가 자라게 되면서 생김새는 더욱더 또래와 다르게 됩니다. 이게 그녀의 실제 사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남들과는 다른 생김새를 가진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겠죠. 좀 살펴보면 두상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컸고요. 턱 밑에는 남자 같은 두꺼운 검은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치아도 삐뚤빼뚤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듯 보였고 입술과 잇몸이 점점 자라면서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키는 135cm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그녀의 초기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엄마와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곧 삼촌이 그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고 이후에 서커스에 팔았다는, 뭐 어쨌든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서 살던 줄리아는요,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외형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지역 주지사가요, 선뜻 줄리아를 입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으로 키우나 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자신의 집에 하녀로 둠과 동시에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로서 제공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삶 또한 입양이 되긴 했지만 결코 행복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20살이 되던 1854년, 줄리아는 드디어 주지사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산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박한 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죠. 줄리아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한 미국인 공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가서 더 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녀에게 심어주면서 결국 줄리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프릭쇼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서 볼거리적인 쇼에 등장시키는 그런 걸 프릭쇼라고 하는데요. 이 트렌드를 타고 줄리아 파스트라나는 미국에서 마이너 연예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생각외로 노래도 잘했고요. 춤도 잘 출 수 있었고요. 외모를 빼고는 뛰어난 어떤 공연자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녀의 첫 데뷔 무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이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스페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처음 보는 이국적이고도 신기한 모습에 미국인들은 환호하게 되죠.
이후에 각 신문을 장식하면서 그녀가 더 큰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그녀를 묘사한 것을 보면 큰 턱과 뾰족한 송곳니, 그녀의 생김새는 엄청나게 끔찍하지만 비범한 눈과 재능을 가진 여성인 것 같다. 게다가 스페인어로 부르는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라는 기사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한편 그의 매니저이자 공연 감독이었던 렌트는요, 공연의 서두에서 반늑대 반인간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중의 흥미를 막 자아냈지만, 어쨌든 줄리아는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기형 인간쇼, 그 프릭쇼를 넘어서 진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줄리아는 이렇게 거친 외형과는 좀 다르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해요. 노래를 잘 불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고요. 나중에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게 되면서 세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만큼 머리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 평범한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행하고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녀는 비록 기형아로 태어났지만 일반인들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공연으로 미국에서의 성공을 맛본 후에 그녀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공연은 독일 베를린이었어요. 사랑과 희극을 섞은 공연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게 대성공을 이룹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충성 남성 팬까지 줄을 이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공연 총감독이었던 렌트, 기억하시죠?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서 줄리아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실제 사진이에요. 옆에 있는 남성이 렌트로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이게 실제 결혼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 당시는요, 이 무대 공연이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정착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기는 곧 돈과 연결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렌트는요, 줄리아에게 프로포즈했던 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줄리아가 다 거절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후에 그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줄리아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고요. 밤에는 여기저기 공연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죠. 그런데 그 중에 외출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보려고 했던 의사들과의 만남, 미팅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외출이 허락되었는데요. 이 역시 렌트가 그 의사들의 연구에 대한 대가로 돈을 뒤에서 챙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줄리아가 러시아, 폴란드 순회 공연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때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보다 조금 더 좁은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골반 또한 작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임신 후에 출산의 고통은 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줄리아 뱃속의 아들도 엄마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털에 덮인 채 기형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비극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줄리아 또한 아이의 죽음 이후 시름시름 앓더니 3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1860년이었다고 해요.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돈줄이었던 줄리아를 잃어버린 렌트는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줄리아와 기형으로 태어난 아들의 시신을 모스크바 대학의 어느 교수에게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시 의사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어떤 기형아적은 의학적으로 연구의 가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들을 해부한 후에 미라로 만들었고 이걸 또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줄리아와 아기 미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렌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미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고 결국 승리합니다. 이후에 렌트의 행적은 더욱더 기가 찹니다. 줄리아와 비슷한 기형 여성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제노라 파스트라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줄리아 동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노라와 함께 줄리아 그리고 줄리아 아기 시신을 데리고 이 미라를 이런 식으로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전시 공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기를 누렸다지만 기형 인간쇼를 벗어나서 한때 무대 공연 배우로 활약했던 줄리아가 사망한 후에 다시 기형 인간쇼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렌트 일가는요, 러시아에 정착했고 그곳 박물관에 밀랍 인형샵을 열게 됩니다. 아까는 그림이었고 이것은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렌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리관에 넣은 줄리아의 미라가 된 시신이죠. 이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렌트는 결국 정신발작으로 사망했고 제노라는, 새로운 분이었던 제노라는 그의 유산을 받아서 더 젊은 남성과 결혼했다고 하죠. 줄리아와 아기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미라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두 시신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시되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러던 중 1976년 미라를 보관하고 있는 이 유리 용기가 깨지게 되면서 아기 시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줄리아의 미라도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난 1990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검시의학센터 지하실에서 그녀의 미라가 다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려가지고 노르웨이에 왔다가 노르웨이 의학센터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기구한 삶을 살았던 줄리아가 아직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멕시코의 아티스트 안데소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품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줄리아의 유해를 멕시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고요. 결국 2013년 그녀의 시신은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53년 만에 장례가 치러졌고요. 장례식은 카톨릭식으로 치러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죠. 이후 그녀의 유골은 고향 근처에 묻혔습니다. 줄리아 파스트라나, 153년 동안 사망 후에도 그녀의 시신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볐는데요. 한국적인 정서로 치면 정말 한이 많은 그런 시신이 됐을 것 같은데 멕시코로 돌아가서 이제는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